오늘은 일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경험했던 한국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때 많이 느꼈던 부분을 주로 말해볼게요. 두 가지 있어요. 하나가 수입에 대한 물어보는 거. 수입을 얼마 벌었냐고 물어보는 것은 특히 친구 사이라도 그게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 사람 중에도 물론 수입을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비매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근데 제가 실제로 한국 사람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훨씬 또 수입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솔직하게.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일본 사람들보다 솔직하게 지적하는 게 많아서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도 직접 물어보는 사람이. 물론 제가 아프리카 비제이니까, 시청자분들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 현실에도 실제로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만났던 사람한테 그런 질문 받은 적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이랑 가장 일본 사람들이 많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일본 사람한테 수입을 물어봐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로 받는 수입보다 적게 말해요. 왜냐면 실제대로 말하면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 한국인 친구가 저한테 수입을 물어봤어요, 직접. 근데 좀 저는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받는 수입보다 훨씬 낮은 수익을 말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진짜 그거를 믿어버렸으니까. 아니, 나도 봤는데? 나도 보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어차피 물어봐도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하니까, 그거 진짜로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 두 번째가, 성형했어? 이거예요. 친구끼리라도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물론 그거 처음 보는 사이나 뭐 비즈니스를 하면 그런 지적을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도 많이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고, 실제로도 성형했냐고 어디 고쳤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이. 내 친구도 한국에 여행 갔을 때 한국 택시 잡았는데, 그때 택시 아저씨가 성형했냐고 물어봤대요. 일본이었으면 성형했어요? 라는 질문 자체가 약간 욕하는 듯이 있어요.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성형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성형했어요? 라는 질문 자체가 이뻐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형했냐는, 실제로 만약에 하는 사람이어도 성형했냐라는 질문이 신뢰가 돼요. 내 친구가 저한테 성형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친한 사람이었는데, 일본은 친한 사람이어도 절대 성형 지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많이 산조를 받아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성형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는 스타일이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성형했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산조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말하면
아, 그래요?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한국인 친구가 저한테 소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눈 소유 있냐고? 근데 저, 아, 소유 안 했어요. 했는데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쟤는 왜 시골이야?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뭐 그런 태도로 물어보니까 저는 진짜 소유 안 했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암튼, 일본 사람들이 소유하는, 그러니까 한국보다 소유하는 사람이 적어요, 확실히. 그 통계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뭔가 일본 사람들이 주사? 필러 같은 것은, 많이 받는다고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만큼 눈 수술이나, 구수술이나 수술 같은 거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 중에도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대부분 술집 여자, 아니면, 뭔가 연예인이나, 그쪽 사람들은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일반인 여자들은 그래도 안 하는 여자들이 훨씬 많아서, 그래서 일본 여자들한테 성형했어요? 라는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It's right.